해볼까 TV 유튜브 영상에 캡션 자막을 넣는 방법 네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와 아래의 설명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 국가별 번역 자막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만들어 놓은 캡션 자막과 영상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3개 국어로 자막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제 유튜브 채널 해볼까 TV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동영상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자막이 없는 완성본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합니다.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요. 동영상 요소 페이지의 자막 추가에서 우측의 추가를 클릭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타이밍 포함이 선택된 상태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브루로 만들어 놓았던 오리지널 한국어 자막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주고 우측 상단에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또 다음을 클릭합니다. 공개 상태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해줍니다. 네, 영상이 업로드 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잘 포함되어 있죠? 자막 아이콘을 클릭하여 자막을 꺼보겠습니다. 네, 자막이 안 보이죠? 다시 켜보죠. 네, 다시 자막이 보입니다. 이번엔 번역 자막을 업로드 해보죠. 영어와 일본어 자막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채널 콘텐츠 페이지에서 수정할 영상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자막을 클릭합니다. 목록에 앞에서 업로드한 한국어 자막이 보이죠? 아래에 언어 추가를 클릭하고 영어를 클릭합니다. 목록에 영어가 추가되었죠. 영어 라인 우측의 추가를 클릭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타이밍 포함이 선택된 상태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브루로 만들어 놓았던 영어 자막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주고 우측 상단에 게시를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본어 자막도 추가해보죠. 언어 추가 클릭, 일본어 클릭, 추가 클릭, 파일 업로드 클릭, 타이밍 포함이 선택된 상태로 계속 클릭, 일본어 자막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주고 우측 상단에 게시 클릭. 네, 자막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막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막 옆에 숫자 3이 보이죠? 선택할 수 있는 자막이 3개라는 뜻입니다. 클릭하고 열어보면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보입니다. 영어를 선택해 볼게요. 자막이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내 영상을 다른 국가에서 시청할 때 자신의 국가 언어를 선택하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일본어도 잘 보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자막 수정 페이지의 사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동영상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이번엔 한국어 자막이 포함된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합니다.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요. 동영상 요소 페이지의 자막 추가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타이밍 포함이 선택된 상태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브루로 만들어 놓았던 영어 자막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됐죠. 우측의 화면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어 자막이 보이죠? 아래쪽의 타임라인에서 간단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음성이 없는 부분을 잘라내 보겠습니다. 플레이헤드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서 잘라낼 위치를 검색합니다. 타임라인의 크기를 축소해서 보면 위치 찾기가 좀 더 편리해지겠죠? 자를 위치에 플레이헤드를 위치하고 자막의 앞부분을 드래그하여 플레이헤드의 위치에 맞춰줍니다. 플레이헤드를 움직이면 이동 위치에 맞춰서 자막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뷰어에서도 영상이 진행됩니다. 검색하면서 수정해주고 우측 상단에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또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공개 상태를 비공개로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네, 영상이 업로드 됐죠. 확인해 볼게요. 한국어 자막 밑에 영어 자막이 보이죠? 한국어 자막은 영상에 붙어있는 자막이고요. 영어 자막은 캡션 자막이라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번역 자막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앞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으로 다시 가셔서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한국어 자막은 영상에 붙어 있는 상태고요. 기본 캡션 자막은 영어입니다. 번역 자막을 바꿔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번역을 꺼도 한국어 자막이 항상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의 동영상 관리를 클릭합니다. 사이드 메뉴에서 자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언어 부분을 보면 숫자들이 보이죠? 더보기를 열어보면 사용하고 있는 캡션 자막이 보입니다. 한국어 자막은 자동 번역으로 설정됩니다. 테스트로 올린 영상은 3개의 자막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제목 및 설명의 추가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왼쪽은 영상을 업로드할 때 작성했던 제목 및 설명이고요. 오른쪽은 번역 언어로 제목 및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일본어로 추가했으니까 일본어로 번역된 내용을 입력하면 일본에서는 제목 및 설명이 일본어로 보이게 됩니다. 영어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영어로 제목 및 설명을 입력하게 되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제목 및 설명이 영어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죠? 네, 지금까지 파이널 컷 프로와 브루를 이용한 유튜브 캡션 자막 만들기를 4편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